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진구 연지동 연지자의 2차. 자, 여기 보시면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자, 2차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건 내역 보면 2019 타격 11,646호.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면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지권 13.3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2019년 12월, 거의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접수된 사건인데, 이제 1년 만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1차입니다. 1차. 이제 1차죠. 1차. 자, 소유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복잡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뭐뭐뭐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소유자와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간에 어떤 모종의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실 채권이 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매각 예정이고 4억 2,300만 원이 감정입니다. 1차 시작가죠. 자, 이때 낙찰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시세도 좀 올랐고, 호가는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낙찰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관계, 어떤 점유 관계, 그리고 시세, 그리고 낙찰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경매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흔적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하고, 뭐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이해관계인 뭐부 누구 누구가 교부 청구했다. 자, 이게 답니다.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아, 중요하죠.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뭐유 누구 누구 세대가 전입돼 있다. 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소유자와 지금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임차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깊이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점유권과 관계된 분쟁이 있어서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낙찰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확인 정도는 해야 제가 뒤에 뭐할 수, 이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누군지 그 소유자 법인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 예, 따라서 명도 하는데 진작은 없다. 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저당 뭐뭐뭐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신탁했습니다. 예, 어떤 뭐뭐 신탁회사로 일단 소유권 이전해서 신탁을 했고. 자, 그리고 이 은행에서 경매 넣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권리 구조죠. 그리고 이 신탁한 그 소유자 법인, 그 소유자 법인의 대표가 살고 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구조. 예, 인수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소멸된다. 관리비는 뭐 연체 가능성이 있죠. 항상 경매 나온 집은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많이 연체됐냐, 아니냐. 어떤 관리소장이 이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관리비 연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거 확인해가지고 입찰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하실 때 물어보면 됩니다. 관리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조사된 바도 없고 임차인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자는 사실상 소유자 세대라고 보면 되죠. 자, 명도 대상자는 그러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 그 회사 관계자의 대표 그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시면 되고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3,400 정도의 비용은 좋게 들어가죠. 자, 따라서 자, 이것을 법원에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하느니 시간도 절약하고 서로서로 좋게 대화로 이사 합의를 해서 명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16층이고 남동향. 자, 이 16층에 남동향인 물건이 경매에 나왔고요. 동평행 때 물건 호가를 보면 자, 19층 5억 이하. 중층 5억 2천. 19층 5억 이하. 그리고 19층 5억 2천 이상, 고층 5억 이하, 그리고 7층 뭐 4억 9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 5억 정도의 금액에서
이 사람들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1층 4억 5천 하나 있고요. 21층 5억. 자, 그럼 실거래가 봐야 되겠죠. 최근에 거래가 많았습니다. 자, 이때 보면 한 7월까지는 뭐 4억대 쭉 오고 있습니다. 쭉 오다가 10월에 와서 5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억이 등장하고, 그리고 11월에 와서는 전체가 5억 후반까지도 갔습니다. 5억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들보다 지금 호가가 오히려 좀더 낮다. 자,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아파트들이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호가는 위에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는 여기 있고, 감정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조금 특이하게 실거래가가 조금 더 위에 있고, 호가가 밑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흔적이 아닌가. 물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요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그런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4억 2,300인데, 호가는 5억에서 한 5억 2천 정도. 그리고 실제 거래 사례의 기록들을 보면 5억 후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호가가 실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가와 유사하게 이 가격을 거래 가능 가격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면 최근에 연지 2차와 1차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19일. 자, 이때 기록을 보면 전용 면적 25.7평. 모두 다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9월 달까지는 2차까지 가서 낙찰이 되었다라는 것. 19대 1. 자, 그런데 경쟁률은 19대 1까지나 갔습니다. 그리고 1차는 3대 1. 자, 보면 감정가 4억 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4억이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감정과 거래 가능 금액은 거의 비슷했고, 그리고 낙찰가는 3억 8,560. 자, 4억 3,6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오히려 떨어진 3억 9천 정도. 자, 이때 낙찰가는 3억 6,500. 자, 96.4%와 93.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자, 이 가중 평균을 구하면 95.2%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호가 5억은 하한가를 적용해보면 4억 8,10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5억 2천이죠. 자,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5억 7만 원. 자, 5억을 살짝 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건의 거래 가능한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 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낙찰가 범위를 결정합니다. 자, 얼마에 살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5억에서 5억 2억, 5억 2천 정도로 본다면, 자,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인근의 이 지역 아파트를 두고 판단한 수요자들의 생각이 그러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것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